네, 안녕하세요. 11월 5일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내일 날씨와 지금 현재 맑은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 날씨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주변 유성 영상을 이 수증기와 합성 영상으로 그 고도가 높은 곳과 고도가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북서쪽에서부터 이 수증기 영상을 보시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찬 공기들이 밀려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굉장히 좀 찬 공기가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지면서 북서쪽으로부터 이러한 그 콜드를 동반한 찬 공기들이 밀려드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영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그 몽골 쪽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는 구름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곳을 찬 공기가 내려앉는 곳을 중심으로는 굉장히 하강기류가 좀 활성화되면서 구름들이 많이 발달을 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내일까지도 이러한 북서쪽 또는 서쪽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영향들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름은 그렇게 많이 끼지 않고 계속적인 맑은 날씨가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내일 후반부터가 되면은 이 몽골 남쪽, 중국 중부 쪽에 위치를 한 이 상층호 구름대들이 이 합성 영상, 이 대기 하층 영상에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영역들은 주로 이제 높은 구름대 층을 형성을 시키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부터는 조금씩 구름이 좀 많이 끼어져 가는 그런 날씨가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형태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나와 있는 일기도를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굉장히 좀 넓은 고기압이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내일까지도 이러한 고기압은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맑은 날씨가 이루어진다라고 아마 개항의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을 종합해 본다면 내일은 이 서쪽 또는 북서쪽에서 이 접근을 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이 되면 굉장히 좀 맑은 날씨,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찬 공기가 내려앉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 기온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 그 철원, 이와 영서 지방을 필두로 한 이 우리나라 북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관령이 영하 2도, 그리고 철원이 영상 1도 등 아침 기온이 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안개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기압들이 우리나라 쪽에 이제 찬 공기를 동반한 채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식도는 복사 냉각으로 인한 안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주변에 호수가 낀 지역이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이 지형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이 밤사이 기온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면서 이 지표면 쪽으로부터 유도가 된 수증기들이 이 대기 하층으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응결이라는 과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개가 좀 많이 짙게 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사 냉각에 의한 이 복사 안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일은 이 안개가 아침에 좀 많이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이 중부 쪽에서도 좀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 될 건데요. 이 지역에서는 아침에 출근길에 좀 안개가 많이 낄 수가 있으니까 가시거리 등에 이러한 좀 신경을 쓰셔서 전조등이라든지 서행을 하셔서 좀 사고에 대비하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까지는 이 고기압경 영향이 계속 지속되면서 날씨는 대체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침에 안개 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니까요. 아침 출근길에 안개로 인해 이 가시거리 확보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예보가 알고 싶다 우진규였습니다.